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대한민국 여고생.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초등학교 때까지 난 남자였다는 것이다. 정말 성별이 이렇게 바뀌었나요?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. 신이 너에게 빚을 졌어. 과학으로도 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생겼다. 근데 너 뉴스 봤어? 강태주와 한국 어때? 이 자식 강태주와 나는 단짝 친구이자 최고의 배터리였다. 태주야! 멋있어졌네. 어릴 때는 키도 작더니. 근데 너 얼굴이 낯익어서 그러는데 혹시 미안 착각했나 봐. 알아볼 리가 없지. 이렇게 달라졌는데. 강태주가 내가 신혜원인 걸 알면 날 피할까요? 신혜원! 내일 주말인데 뭐해? 딱히 뭐 하는 건 없는데. 우리 내일 또 보자. 어? 예쁘네. 태주가 나한테 다가오는 게 나 때문인지 나한테 남아있는 신혜원 때문인지.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친구가 유일하니까. 너 진짜 신혜원 아니야?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해해줄 수 있을까?